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저번 영상으로 로켓 추진제와 폭발의 형태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아름다운 폭발의 결정체인 불꽃놀이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불꽃놀이가 얼마나 다양한 화학 물질과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배합해 만들 수 있을지도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불꽃놀이용 폭죽 모두는 고체 화학 추진제에 해당합니다. 최대한 간단한 형태면서 폭발로 소모되는 물체이기 때문에 연료와 산화제를 분리된 용기에 사용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체화학 추진제를 이용해 하늘로 쏘아 올리는 물체들은 아주 먼 과거부터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기전과 같은 도구들이 지금의 폭죽과 거의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화관법의 강화와 안전상의 이유로 자주 보이진 않지만 놀이용 폭죽도 동일합니다. 날려보내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과거의 폭죽이나 무기들은 가장 고전적인 화약인 흑색 화약이 사용되었습니다. 튜브 형태의 몸체 내부를 원하는 방식으로 흑색 화약 반죽을 채워넣어 굳히고 심지를 연결하면 날려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불꽃놀이 혹은 폭죽은 공격무기는 아닌 만큼 다른 종류의 재미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간단히 구입해 가지고 놀 수 있던 가장 대표적인 놀이용 폭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봤던 로켓 형태의 폭죽입니다. 공식 명칭은 피리빵입니다. 피리처럼 삐익 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가 빵 터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재미로 추구하는 방식인데 의외로 폭죽의 소리도 모두 화학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콩알탄이라 불리는 작은 폭죽입니다. 바닥을 비롯해 단단한 곳에 던지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집니다. 다양한 색의 큰 불꽃이 생기진 않지만 던져서 딱딱 소리내며 장난치기 좋습니다. 톱밥과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충돌해도 터지며 손에 쥐고 터뜨리면 많이 아픕니다. 마지막은 로망입니다. 지금도 해수욕장에 가면 밤에 길거리에서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여러 색의 불덩어리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통통 쏘아지는 불꽃놀이입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쏘며 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곤 합니다. 슈퍼 25 볼빵 로망이니 뭐니 도대체 왜 여기 로망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인지 이해가지 않았다면 이번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콩알탄의 성분은 풀민산은입니다. 풀민산은은 제가 알고 있기로 폭죽을 제외하고 사용되는 곳이 없는 물질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덩어리가 커지면 자기 자신의 무게로도 터지며 과거 많은 화학자들의 실험실이 폭발하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콩알탄을 사용하고 난 후 뜯어보면 작은 돌이 잔뜩 들어있는데 풀민산 은으로 돌들을 코팅한 채로 넣어둡니다. 던지면 돌끼리 충돌하면서 표면에 풀민산 은이 터지며 소리와 작은 불꽃을 냅니다. 풀민산 은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은이 함유되었다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장난감 폭죽이 되는 것은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풀민산은 수은이나 은과 결합한 형태로 폭약이 되는데 브레이킹 배드 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과장되긴 했지만 이를 던져 건물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또 드라마에 나온 풀민산 수은은 어떻게 합성하는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풀민산 은이라면 여기서 은만 빼내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단골 질문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접 대충하면 크게 다치고 미리 다 터뜨려서 모으면 가능은 합니다. 굳이 하진 마세요. 그냥 같은 무게의 은을 사는 것이 몇 배 저렴합니다. 로망은 낭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정확히는 로마의 초를 의미하는 로만 캔들로부터 로망이라는 폭죽이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낭만적인 느낌이 있을 듯도 하지만 로만 캔들은 매우 무서운 물체입니다. 먼저 초의 사용 자체가 기원전 500년경 로마에서 발명되어 쓰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을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명했으니 초도 그러했을 것 같지만 이집트에서는 심지를 담가 불을 켜는 등불 위주로 사용했고 파피루스 등을 녹은 지방이나 밀랍에 여러 차례 담그고 굳혀 초를 만드는 것은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만 캔들은 로마에서 개발된 초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실제 뜻은 광기의 상징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밀랍과 기름을 바르고 서서히 태워 죽이며 조명으로 사용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로만 캔들이라는 폭죽이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이야기와 단어에서 불꽃놀이를 연상해낸 것인지는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점화 이후 화약들 사이에 지연심지가 있어 일정 시간마다 쏘아나가게 됩니다. 불꽃마다 색이 다른 것은 잠시 후 살펴볼 원소마다의 발광현상입니다. 여하튼 이제는 조수 퇴치용 무기로 사용되는 피리빵이나 빈번한 어린이들의 부상으로 잘 안 파는 콩알탄과 달리 로망은 여전히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연결하는 불법 가공을 하면 게틀링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다 잡혀도 제 책임 아닙니다. 피리빵이 날아가는 원리는 고체 화학 추진제라 이미 설명했다면 이제는 가장 큰 특징인 소리입니다. 튜브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화약이 타오르며 뜨겁게 달궈진 내부의 공기들이 일종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정확히는 발사체 몸체 길이와 들어맞는 파장으로 정상파가 형성되며 이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며 반복적인 공기의 흐름을 일으켜 휘파람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크기와 온도, 무엇을 섞었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와 형태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축제 등에서 커다란 불꽃놀이를 할 때마다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는 않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리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갈산, 살리실산 소듐, 벤조산 포타슘이나 피크르산과 같은 방향적 유기화합물들을 고체화학 추진제 속 산화제에 뒤섞으면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화약이 타오르며 방향적 화합물이 기화되어 에너지를 이용해 진동을 일으키고 분자들의 진동이 폭죽이 담긴 튜브 속에서 정상파를 만들어 휘파람 소리가 탄생합니다. 아주 간단한 장난감 폭죽들로부터 빛과 소리,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의 쓰임새를 보았으니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터지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알아보고 직접 만드는 방식까지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설마 커다란 불꽃놀이도 대충 모래밭에 꽂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날려보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본격적인 불꽃놀이는 발사부, 프라임, 스타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발사부에서는 하늘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하며 이때 점화된 불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뉘어 발사하는 역할과 일정 시간 후 하늘에서 터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색이 특별히 필요하진 않으니 단순한 고체 화학 추진제들이 사용됩니다. 발사 후 일정 시간이 흘러 심지 연소가 내부까지 들어간다면 내부에 프라임이 터져 주위로 스타들을 날리며 불 붙입니다. 스타는 특별한 색을 갖는 본격적인 불꽃놀이의 핵심이며 프라임은 이를 터뜨리는 화약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속에 어떤 형태로 스타 덩어리들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실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딱 두 가지로 나뉜 불꽃놀이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스타일 폭죽과 오리엔탈 스타일 폭죽입니다. 이탈리안이 원통 모양, 오리엔탈이 항아리 모양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외부에서 점화된 불은 먼저 리프팅을 터뜨려 하늘로 쏘아 올리게 되며 이후 연쇄적으로 타오르는 심지가 설계된 높이에서 스타들을 터뜨립니다. 이탈리안 스타일은 보통 지연성 폭발이 많습니다. 하늘에서 다단계로 터지는 종류의 불꽃놀이이며 작은 반짝이 덩어리들이 빠직빠직 소리를 내며 하늘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오리엔탈 스타일은 발사체 모양에서 보이듯 커다랗고 동그란 구형의 대형 폭발을 일으킵니다. 실제 단면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대충 화약 섞어 올라가서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듯 합니다. 스타의 입체적인 배치나 다중층으로 이루어진 형태로부터 겹겹이 다른 색이 만들어지거나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도록 설계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탈리안과 오리엔탈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의 발사가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불꽃놀이에도 열어보면 정말 여러 개의 또 다른 불꽃놀이가 채워져 있는 구조로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놀이의 핵심은 역시나 화려한 색상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불꽃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 금속 원소들이 불에 타며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한 차례 배우곤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모닥불에 뿌려넣으면 불이 화려한 색으로 타오르는 불멍 파우더라는 금속염 제품도 판매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모닥불에 넣어 태우면 금속 산화물 분진이 주위로 다 흩날릴 텐데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색상마다의 원소를 보면 크게 유독성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반짝이게 한다고 납가루를 많이 썼는데 요즘 납은 환경과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빨간색은 스트론튬, 녹색은 바륨, 파란색은 구리가 만들어냅니다. TV의 온갖 화려한 색도 결국 RGB의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배암만으로도 다른 색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보라색을 빨간빛의 스트론튬과 파란빛의 구리를 혼합해 만드는 예시를 보면 느껴지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금속 가루를 넣는 것이 아니라 염이라는 화합물의 형태로 넣는데 어떤 종류의 염이냐에 따라 밝기와 안정성이 다릅니다. 노란색은 소듐, 주황색은 칼슘이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다양한 색이 무조건 밝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색이 있는 불꽃일 뿐이죠. 결국 밝기는 증폭해주기 위한 다른 물질들과 원소들도 사용됩니다. 백색을 내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타이타늄이 일반적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불꽃 반응색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미지의 용액 속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지 파악하는 기술이죠. 모든 원소들은 저마다의 에너지 준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소마다 양성자의 개수가 정확히 한 개씩 차이 나는 만큼 전자들이 받는 영향이 모두 미세하게 다를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중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적은 에너지로도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불에 타오르며 열 에너지를 받아 더 높은 준위로 들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원래의 안정한 위치로 내려가며 에너지 준위들 사이 간격만큼에 해당하는 양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내보냅니다. 원소마다 다른 색상의 빛이 관찰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많은 주기율표 밑바닥 쪽에 란탄조 원소들을 본다면 에너지 준위가 얼마나 다양한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전까지는 꼭 용액을 묻혀 분젠버너와 같이 색이 없는 불에 태워 불꽃 반응색을 관찰했지만 최근에는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로 원소마다 다른 색의 번갯불을 확인하는 방법도 탄생했습니다. 불꽃놀이의 필수 요소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색, 빛, 반짝임, 폭발, 소리, 결합의 6가지 요소들을 조절해 불꽃놀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중 소리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폭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기도 필요 없기도 합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물질은 몇 가지 방향적 유기화합물이었고 이들을 고체화학 추진제 속 산화제와 함께 섞어 넣으면 간단히 완성됩니다. 색을 만드는 것은 다양한 원소들이었습니다. 주기율표의 여러 원소들이 각자의 불꽃색을 갖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안정한 금속 종류들이 선호됩니다. 금속들이 만드는 색은 열에너지에 의한 발광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들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밝은 백색광을 내는 원소들도 사용됩니다. 이는 백열광이라 부르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마그날륨이라는 합금입니다. 5%의 마그네슘과 95% 알루미늄의 합금이며 타오를 때 아주 밝은 백색광을 만들어냅니다. 금속염으로 색을 만든다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더 정확하고 자세한 혼합비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빨강, 주황, 초록, 파랑 등부터 샤르트레즈, 아쿠아, 마젠타, 마룬 등까지 온갖 불꽃의 색을 어떻게 만들까요? 단순히 물감 뒤섞듯 같은 양으로 대충 섞어서는 분리된 몇 가지 색이 보일 뿐 밝기, 통일 등의 요소들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색은 탄산 스트론튬, 탄산 칼슘, 탄산 바륨, 산화구리, 질산 바륨이 사용됩니다. 분명 더 보기 쉬운 염들은 염소가 결합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왜 다들 탄산이나 산화염들을 사용할까요? 염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은 잠시 후 말씀드릴 바인더들이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별로 3개의 요소들을 혼합해 만들게 됩니다. 색상에 따라 밝기나 타오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함께 조절해야 하는 것은 산화제인 과염소산 포타슘 그리고 마그날륨입니다. 특히 마그날륨의 양이 색상들의 조화를 결정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는 불꽃놀이의 시원함을 높여줍니다. 대부분의 화약들이 터질 때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폭발 소리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보통 흑색 화약과 황, 염소산 포타슘이 사용되며 알루미늄도 뒤섞입니다. 흑색 화약은 타오를 때 연기를 매우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없었으면 한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보는데 하늘에 하얀 연기가 매우 많이 생긴다면 저 폭죽은 만드는데 흑색 화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하며 주위 분들에게 잘 아는 척 하셔도 별 의미는 없지만 뿌듯하실 겁니다. 폭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빠직빠직 소리를 내며 별빛처럼 아주 작은 반짝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종류의 효과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이 작은 반짝임들은 특유의 색상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작고 노란 불티들이 터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산화납 가루들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환경 오염을 고려해 비스무트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산화 비스무트 혹은 옥시탄산 비스무트는 타오를 때 무수히 많은 불티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스타에 섞어 넣으면 폭발 후에 작고 귀여운 불꽃들이 하늘에 가득 차게 됩니다. 워낙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간 만큼 결합을 위한 바인더는 필수입니다. 스파클러의 경우와 같이 덱스트린이 사용됩니다. 물론 하나의 바인더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요소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수지를 뜻하는 레드검입니다. 결합력과 더불어 워낙에 화력이 좋은 종류의 수지여서 불꽃놀이의 불발을 막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팔론이라는 제품명을 갖고 있기도 한 염화 고무입니다. 염화이온, 즉 염소는 금속염의 색상을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금속 염화물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이죠. 제작 후 문제가 생기거나 변질될 수 있어서 모든 금속염은 이미 충분한 산소가 결합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염화고무는 바인더로 작용해 타오를 때 금속염에 염화이온을 공급하며 밝고 선명한 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껏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한다면 예를 들어 빨간색 불꽃놀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타와 프라임을 구성해야 하며 색을 갖는 스타의 경우 탄산 스트론튬으로 빨간색을, 마그날리움으로 밝은 빛을 뒤섞고 산화제인 과염소산 포타슘이 필요합니다. 바인더는 염화고무와 레드검, 덱스트린을 모두 함께 사용합니다. 프라임은 색상은 필요 없으니 잘 타오르고 폭발하도록 숯, 산화철, 마그날리움을 연료로 첨가합니다. 산화철이 사용되는 것은 몇 차례 이야기했듯 아주 강력하고 밝은 빛과 열을 내는 썰마이트 반응을 일으켜 불발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산화제로는 과염소산 포타슘과 함께 중크롬산 포타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크롬산 포타슘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여서 만약 불꽃놀이를 구경했는데 피부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싶으면 아, 저 폭죽에는 중크롬산 포타슘을 산화제로 함께 사용했나 보구나, 왜 그랬지? 다른 걸 쓰면 안 됐을까? 하고 생각하고 주위에 불평하셔도 좋습니다. 약간의 바인더도 필요한 만큼 보편적인 덱스트린을 사용합니다. 이 많은 가루들을 고르게 뒤섞으려면 어느 정도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25% 알코올 용액을 사용해 빚어 만들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불꽃놀이지만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죠.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요약입니다. 불꽃놀이는 단지 알록달록한 색의 불꽃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놀이의 소리는 방향족 유기화합물들의 기화와 진동에서 시작되는 화학적 음향 효과입니다. 온갖 화학 물질을 섞어 반죽해 만들어 잘 터뜨려야 하는 만큼 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